안녕하십니까. 알고 보면 쓸데많은 제주 정책 이야기 토크쇼 알쓸 정책 진행을 맡은 강관종입니다. 오늘은 청년 통계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앞으로의 제주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 담당관 최성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 담당관 최성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강보배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보배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호남지방통계청이 2022 제주 청년통계를 공표했는데요. 가장 유의깊게 살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청년 인구입니다. 지금 16만 8천 명 정도로 지금 21년도 현재 24.9% 지금 청년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리고 이게 2025년이 되면 한 16만 명 정도로 한 15% 정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좀 우려가 좀 있고 순유입과 순유질을 뺀 우리 청년 유출을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52명 유입으로 순유입인데 예, 내년도부터는 순유출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의 청년들이 이처럼 제주를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리 청년이신 강보배 부위원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유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거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너무 없다, 주거비가 너무 높다 등의 이유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왔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번 통계에 대해서도 드러났던 건데 청년들이 진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교육, 그 다음에 일자리 중에서도 일자리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뭐 취업 자격증을 따야 된다든지 아니면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찾든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라도 나가야 되는 환경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냥 일자리랑 주거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역의 청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제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사업과 내용들이 좀 더 부족했던 것이 이번에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육지에 돈 들여서 나가는 이보다 제주에서 같은 비용으로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가지 않고 여기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마련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제주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도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청년 정책이 다섯 개 분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이걸 연도별로 그 청년 정책의 규모를 좀 살펴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88개 사업, 619억이 투입이 되어 있고 2021년 같은 경우는 그 94개 사업, 그 725억 원이 투입이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 이제 편성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114개 사업에 931억이 투입되는 등 그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열심히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는 일정 부분 성과도 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청년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죠. 분야별 정책 수혜 대상이 10%를 넘은 사업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청년이 16만 명 넘게 존재하는데 이 중에 10%인 1만 6천 명 정도가 정책적 혜택들을 실제 누리고 있는 거고 그 외 청년들은 아 내가 정책을 받을 수 있나? 어떤 것들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것도 청년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기업의 인건비 90% 정도를 보조해주고 10% 정도만 이제 청년 자부담, 기업이 자부담하는데 이게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기업에 고용돼서 인건비 받는 거지 행정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청년들이 느끼고 아 내가 이 제주도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업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게끔 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청년이라고 하게 되면 총 계산해보면 21년입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저희가 맞춤형 정책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정착 전달 체계를 잘 구축을 해서 아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보려고 합니다. 제주형 청년 보장제,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죠.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자세한 정책 이야기는 다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년수당,
구직활동지원금이 있어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같은 사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사회주님 장려금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심한 접근들이 드디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희망사들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생애 주기별로 지원하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